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방송 준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로 5학년입니다. 네, 슬기로운 초디스갑이라는 동작의 뱀의 라디오 방송에서 DJ를 맡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저한테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그 유튜브 댓글로 이제 뭐 어떻게 성민님은 키가 몇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희 슬초도 이제 방송한 지 한 1년이 넘었는데 2018년 11월에 이제 친구 한 명이랑 저랑 이제 두 명에서 시작했다가 그 친구가 방송을 그만두고 나머지 이제 두 친구를 또 모아서 이제 다른 친구 둘을 모아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셋이서 저까지 포함 셋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퀴즈 타임! 슬기로운 초디스갑은 방송과 관계있는 수상을 한 적이 있다! 빠밤! 네,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마을, 2019년도 이제 그 마을 미디어 시상식에서 이제 콘텐츠상 교양 정보 부문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방송 부분. 방송도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맨 첫 번째로 오프닝을 해요. 안녕하세요. 뭐, 슬기로운 초딩생활의 이성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오프닝입니다. 뭐, 오늘 날씨는 이런데, 뭐,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런 멘트를 던지는 게 오프닝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방송의 이제 시작입니다. 시청자들이 공감할 만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오프닝 방송을 이제 오프닝을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딩생활의 이성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저는 지금 비행기에 푹 빠져 사는데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도 보러 다니고 비행기에 대한 책도 읽고 그럽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저는 김포공항 근처 신월동으로 가서 그쪽 산 위에 올라가 비행기가 다니는 모습을 보았어요. 비행기가 진짜 낮게 날더라고요. 비행기의 앞바퀴도 내려오고 뒷바퀴도 내려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비행기의 모습을 보며 대박대박 하며 신기해했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비행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도 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비행기가 어느 상공을 날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요즘에 비행기에 많은 관심이 생기면서 저는 공항에도 같이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공항에도 가보고 싶고 세계의 공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케이윌의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다음에는 노래를 들어요. 노래를 듣는데 이 노래 듣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계실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오프닝을 하고 노래를 듣고 나서 브릿지라는 거래요. 브릿지는 오프닝과 비슷한데 오프닝에 이제 시그널 음악이 있어요. 하는 이제 그런 시그널 음악이 있다가 설명드릴 건데 이제 그게 있는데 브릿지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까 뭐 노래 들은 거 뭐 오늘은 뭐 지코의 아무 노래를 들었는데 이 노래가 되게 신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노래에 대한 이제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랑 아니면 아까 오프닝에서 뭐 그 비행기라는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 거기에 관련된 조금 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그러는 게 브릿지입니다. 아 진짜 이 노래의 이름이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인데 진짜 그 그리움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노래였어요. 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고 싶은데 아까 앞서 그 오프닝에 얘기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네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요즘 관심사와 함께 슬기로운 초딩생활 12회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DJ 이성민입니다. 세 번째는 코너 1이에요. 얘는 이제 그 방송이 주가 되는 코너인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교 가는 길이라고 매일 방송마다 이제 그거는 고정으로 하고 있어요. 초딩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들의 학교 생활 이야기 학교 가는 길!
위한 토크쇼. 오늘의 주제는 방학을 기다리며입니다. 성민 씨, 우리 방학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오늘 준범 씨는 혹시 아세요? 저는 압니다. 언제인지.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바로 코너 1을 한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다시 또 노래를 듣고 그 다음에 코너 2로 넘어가요. 코너 2는 그 코너 1은 있잖아요. 이제 그 방송에서 이제 매일 방송마다 계속 고정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코너 2는 이제 그 돌아가면서 매일 방송을 할 때마다 뭐 이때는 이거, 이때는 뭐 저거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방송하는 게 코너입니다. 이게 다음에는 이제 다섯 번째 마무리. 마무리는 여러분들 먼저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이제 뭐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는 그런 게 마무리입니다. 방송을 시작할 때 필요할 것. 제목은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좋습니다. 또 그 시대에 유행하는 프로그램 이름을 따서 해도 됩니다. 보시면은 저의 슬기로운 취미생활은 그때 유행하는 방송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이제 그런 프로랑 저희가 초등학생이라는 걸 요즘 사람들은 이제 초등학생을 초등학생이라고 하다가 막 초딩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초딩생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유행하는 거랑 저희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거 뭐 두 개를 접목시켜서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그널 음악을 정하는 법입니다. 시그널 음악이 아까 뭔지 들어보셨죠?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하는 오프닝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시그널 음악과 코너에서 이제 시작할 때 빵빵빵빵빵빵 하는 그런 게 시그널 음악이에요. 시그널 음악은 어떻게 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그널 음악은 방송 분위기에 맞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이 시그널 방송인데 시그널 음악은 빵빵빵빵 그런 어두운 분위기면은 좀 방송이랑 이 시그널 음악이랑 맞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조금 방송이 좀 우스워질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대본 짜는 법입니다. 대본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을 짤 때는 DJ들이 이야기할 간단한 대사들을 넣으면 좋습니다. 뭐, 아 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뭐, 저는 슬기로운 초딩생활의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코너 주제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적어가지고 DJ들이 할 그런 간단한 대사, 뭐 코너 주제 이런 걸 적는 게 대본입니다. 저희 슬기로운 초딩생활은 방송에 익숙해져가지고 오프닝 브릿지만 이제 적고 나머지는 애드립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음악 넣는 거입니다. 음악은 그 당시에 유행하는 음악들을 넣거나 방송과 관련된 그런 음악들을 넣으면 좋습니다. 만약 방송 주제가 부모님이라면 GOD 어머니께처럼 주제와 어울리는 그런 음악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차제 핵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제목 만들기였죠. 제목은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네, 한번 말해볼까요? 네, 뭐라고요? 다시 얘기해볼게요. 네, 조금 더 크게. 네, 맞았어요. 네, 시그널 정하기였죠. 방송에 어울리는 그런 음악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빨리 끌려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대본전입니다. DJ들이 이야기할 간단한 대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음악 정하기. 네, 아까 얘기했던 깡뭐 이런 거랑 요즘, 아니 요즘이라고 되겠네요. 요즘 유행하는 음악, 노래 넣기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게 3차 시간이 아니라 4차 시였던 것 같은데 잘못 그냥 못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차 시입니다. 방송을 할 때 주의할 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주의점입니다. 방송을 할 때는 DJ들끼리 존댓말을 써야 합니다. 야 안녕 뭐 잘 지냈니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뭐 네 누구누구 씨 안녕하세요 뭐 네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건데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더 방송에 그런 품격이 살아나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방송을 듣고 나서는 방송의 신이 됐을 거예요. 방송의 신이 돼가지고 어떤 방송도 재미있게 만들 수 있게 됐을 거예요. 만약에 방송을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 동작의 부분으로 찾아와 주세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